팔공약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팔공약. 아니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완연한 봄 날씨인데 날씨는 어때요 요즘? 아 요즘에 뭐 꽃 구경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뭐 봄 즐기고 있고요. 네, 뭐 봄도 타고 뭐 썸도 타고 싶은데 희망사항이고 예, 힘드네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우리 소영 학생은 어때요?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려워지는 게 난 더워질까봐. 저 5월부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그 현역 한 명이 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배움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 모인다고 해서 학교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하양여고 2학년 오연서입니다. 진짜 학생이 왔어. 그러니까요. 와. 낮에 공부하고 지금 저녁에 또 팔공약으로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당연하죠. 어쩜 어쩜 내 어릴 때 모습 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 흐뭇하네요. 우리끼리 지금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을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선생님 불러볼까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지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윤형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교수님이셨어요. 지금 제 심리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받아왔습니다. 미팅에 가면 학생들이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보세요. 그리고 제가 쳐다보면 그렇게 많이 쳐다보시면 불안해요. 막 이렇게 제가 마치 뭔가를 읽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그게 아닙니다. 친절히 사람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인지 심리학을 연구하고 계신데 인지 심리학이 좀 정확하게 어떤 학문인가요? 인지 심리학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마음의 작동 원리? 예,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준 입력은 다 똑같죠. 네.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듣고 나온 결과물은 다 다릅니다. 출력값이 다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왜 다르게 되냐? 어떻게 다르게 되느냐? 이 마음은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게 인지심리학이다. 인지심리학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을 토대로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실 거죠? 예. 본격적으로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 사랑. 결혼, 사랑? 늘 이제 네. 1년 365일 그 생각 하잖아요, 나리 씨는.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거. 어떤 경우는 뭐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이 수십 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거기에 막 몰입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때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쇼츠 영상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생각을 비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도 요즘 이제 쇼폼이 엄청 유행이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고 그걸로 또 춤을 따라 추기도 해요. 요즘에 진짜로 뭐 이런 동영상, 쇼폼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맞아요. 이와 함께 또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 도파민이라고 요즘에 뭐 SNS나 틀면 뭐 도파민이 터진다 막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도파민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선생님 그럼 도파민이 정확히 뭐예요? 도파민은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한 약 천억 개 정도 되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천억 개? 예, 뇌세포가 우리 머릿속에 한 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네. 이 뇌세포들이 다양한 다른 뇌세포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끼리는 손을 맞잡을 수도 있고 전해줄 수도 있어요. 뿌려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뿌리는 물질, 이 화학적 물질을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그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입니다. 네. 뇌세포들끼리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도파민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뭔가 내가 얻었을 때, 이루었을 때 쾌락, 그리고 보상 이런 것과 관련, 행복 이런 것과 관련이 쾌락, 있습니다. 성취감. 성취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작동하는, 주로 작동하는 회로를 보상회로라고 합니다. 뇌 속에 이제 보상회로가 있어서 도파민이 막 뿜는다 이런 얘기는 보상회로가 아주 열심히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현수 학생 같은 경우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보상을 위해서 쭈폼을 보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또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는 안 보죠? 하루에 한 10분 정도 보나요? 아, 10분이요? 아,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시간도 짧고 지루한 영상이 나와도 바로 넘길 수 있으니까 한번 잡기만 하면은 1시간, 2시간이 훌렁 지나가는 거죠. 1시간, 2시간까지. 저도 7살 된 손녀가 있는데 평소에 막 앙탈을 부리다가도 스마트폰을 켜서 주면은 거기 빠지기도 하거든요. 도파민에 중독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정보들 너무나 재밌습니다. 게임회사나 유튜브 이런 회사들이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조회수고 얼마나 많이 유지하는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올바르게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사실 그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최근의 문제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 도파민의 과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이 도파민 자극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도파민이 절대로 나쁘진 않죠. 예, 그렇죠. 도파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그렇게 운동 기능의 장애들이 오게 됩니다. 저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도요. 행복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도파민이 보상회로고 이제 보상을 많이 받았을 때 많이 나타나는 거 쾌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도파민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가 나쁘냐면 빠르고 쉽게 얻어지는 도파민이 나쁩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즐기는 기쁨 도파민이 막 올라옵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한참 시간이 걸렸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쇼폼을 보면서 도파민을 계속 불진시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한 번이면 됩니다, 이거. 엄지손가락. 맞아요. 손가락 한 번이면 되니. 이렇게 쉽게 얻는 도파민들. 이게 바로 나쁜 도파민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도파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마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뇌다. 도파민과도 관련이 깊은데 전두엽, 그중에서도 맨 앞에 전전두 피질로 가는 이 회로가 보상회로고 이게 바로 도파민 회로다. 우리가 쾌락을 느끼고 한때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영역이다. 전두엽이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뇌의 뇌입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네요, 전두엽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결정하게 하고 내가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전두엽입니다. 법조인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뇌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오는 단어가 전두엽이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런 거 얘기할 때 전두엽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분노 조절을 못한다거나 뭐 사이코패스라거나 뭐 죄책감을 못 느낀다거나 그래서 뭐 형을 감경한다 이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나와서 이 사람 정신감정해야 된다 전두엽 손상 여부 봐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꼭 이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성적을 아주 잘 받은 사람들 어떻게 공부했냐? 그럼 보통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교과서 중심으로 충실히 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습과 복습을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아이고. 그렇죠. 딱 그 반응입니다. 그렇죠. 거짓말. 저런 소리 하네. 그랬을 리가 없어. 무슨 비법이 있을 거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지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진짜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 듣고 그 성적을 얻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시험하면 뭔가요? 뭔가 시험하면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많이 담아놨다가 쫙 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적절한 것을 잘 뱉어내야 되는 예, 그런 것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인지심리학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이나 튀기고 있는지를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요? 예. 검정 옷 말고요? 예, 흰 옷. 이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혹시 보셨는지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하고 공을 튀기는 동안 보시면 중간에 고릴라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고릴라였어요? 고릴라였어요? 예, 고릴라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지나갔다? 예. 공 튀기는 횟수만 10번 세하려는 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사이에 고릴라가 지나갑니다. 우와, 고릴라 보지 예. 못했는데요. 이게 정말로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입니다. 어? 우리가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거가 아무리 이상한 게 지나가도 우리는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되게 오래된 실험입니다. 와. 그리고 심리학과 학생들은 다 아는 실험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학생들한테 저 영상을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릴라만 보려고 예, 고릴라를 기다립니다. 다들 고릴라, 고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릴라가 오면 아 됐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고릴라가 지나가는 동안 커튼 색깔이 바뀝니다. 어? 그리고 고릴라가 나올 때 고릴라가 나올 때 사람이 한 명 사라집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 그래서 고릴라를 찾던 학생들은 저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고릴라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우리 머리가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무한정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득합니다. 시험 문제가 고릴라였다. 맞았겠죠? 네. 시험 문제가 커튼이었으면 틀렸겠죠? 틀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택적인 주의.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기억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학습의 양에 정해져 있으니까 중요한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다른 영상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오. 여자분인 것 같은데? 뭘? 자, 뭘로 보이나요? 저는 그냥 어떤 여자분이 뭘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스카프를 뒤집어 쓰고 순간적으로 다른 게 보였는데 어떤 거요? 턱으로 보였던 게 이제는 코로 보이고요. 그렇죠. 마귀 할멈 같은 코로 보이고 그 밑에 목처럼 봤던 게 턱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여 보여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약한 인상의 할머니가 아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난 안 보이는데. 시력이 안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안 보이는데요. 봐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고 네, 한 사람은 아예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력과 나가는 출력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 사진을 보면 두 가지. 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지 않을까요? 둘 다 맞겠죠. 네. 근데 도대체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이게 답이라고 가르쳐주면 그거를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라 라는 것을 배웠으면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만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해석하게 되면 일단 시험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렇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해석하라는 대로.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겠는데. 자. 저거 기석 기석이요. 저거 되네. 유자밖에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저건 뭐에 쓰는 물건인가요? 비석 아닐까요? 비석. 치구니까 뭐 비가 얼만큼 안에 측정하는 비를 측정하는 기구.
똑같은 걸 봤는데 보자마자 어떤 분들은 저거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계야. 어떤 분들은 저것은 비석이야 라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가 들어와도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어떻게 아셨죠? 저는 이제 중문과이기 때문에 전공이 한자로 돼도 조금은 아는 편이라서요. 약간 의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병규 학생은 뭐 잘 아시는 게 52년생이니까 한문을 공부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뭐 법학과니까 뭐 법조문이 다 한자이기 때문에 현재 아무래도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 그렇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살짝 슬픕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공부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슬프지만 학습의 제1 원칙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공부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글 읽는 속도, 해독력, 뭐 문해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글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확연하게 속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글을 빨리 읽을 수밖에 없고 그럼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 거저 얻어진 불공평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조금 어렵다. 어릴 때 그래도 남들도 한 게 있다. 애들도 있는 자의 여유가요. 그렇죠. 슬프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슬픕니다. 슬프지만 사실인 그런 일입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잘 아는 게 그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네. 근데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일까요? 네 번째. 금방 답이 나오죠. 네. 그렇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답도 금방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3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는 어딜까요? 도전보세요, 어디보세요. 31번째. 자, 대충 한번 찍어볼까요? 찍기 신공.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깔고 갑니까? 내가 모른다. 모르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딱 31번째 듣는 순간 이건 뭐야, 난 맞출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안 세고 그냥 그렇죠. 찍어보자 혹은 딴 생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나오는 대로 모른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농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대구 옆에 이웃 경산과 충남 아산. 둘 중에 어디가 인구가 많을까요? 아산이 많지 않나요? 아산이 많을까요? 이거 진짜 나는 경산. 경산도 많은데 아산이 많을 것 같아. 아산은 현충사 있는데 아산도 아산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게 뭔가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산을 좀 알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정확히는 모르죠. 두 분은 경산이고 세 분은 아산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 맞추려고 했다는 거. 맞지 않은 것처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가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KBS가 있는 이 지역이 이 학원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죠. 학원에 가면 다 선행학습을 하죠. 선행학습을 열심히 하고 학원을 계속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마치 경산처럼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런 문제 유형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안다라고 느낍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해? 이거 아는 거야 하고 열심히 안 듣습니다. 익숙한 것과 확실하게 아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익숙하면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걸 언제 발견해요? 시험장에서. 시험지가 펼쳐졌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하다가 모른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틀리겠죠, 결국에. 그렇죠. 그게 바로 메타인지적 착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성 학생은 어떻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버지를 이제 옆에 앉혀두고 이제 제가 사회 공부를 한 거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아 이게 내가 모르는 거구나 하고 그거를 나중에 적고 그것만 나중에 따로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완벽한 방법입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 확실히 아는 것을 찾아왔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저렇게 했거든요. 혼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강의를 아예 학생들한테 해설해 준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해보면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강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이건 모르고 있구나. 그럼 이 기본서를 펼쳐서 그 부분 책을 한 두 번 더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빈틈을 계속 메워나가는. 근데 그걸 고등학생이 저러고 있다니까. 아, 훌륭합니다. 연 옆에 모험생들 때문에 좀 쫄립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아,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구나. 예, 예, 후세대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아, 예. 저도 사실 지금 우등생들 사이에서 고문분투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암기를 원래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연수 임명선 광인효영습 경영 정수나 철구수 이렇게 잘 외웠는데 요즘에는 말을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던 단어인데 입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제 저장 공간에 문제가 생긴 건지. 예, 근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아. 그거를 잘 집어넣어놔야 되죠. 네. 그리고 머릿속에. 적절히 잘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쵸.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끄집어내는 힌트를 많이 만들어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 용어로 인출 단서라 그럽니다. 인출. 인출. 예, 끄집어내는 단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 나리 학생을 만났다. 이름, 토나리. 이러고 나면 나중에 지나가면 금방 까먹습니다. 뭐를 좋아하고, 뭐, 옷은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양한 환경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쉽게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의미 있게. 의미 있게. 네. 의미 있게. 근데 의미 있게 만드는 순간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글 영어로 된 알파벳을 쭉 보여줄 텐데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요. X, B, M, S, A, T, M, T, V, P, H, D, X.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방금 봤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저 일곱 개는 외웠어요. 어, 진짜요? 앞에부터. 실제로 인간의 기억을 이 일곱 개 정도라고 봅니다. 심리학에 이걸 매직 넘버 세븐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평균이네요. 평균 이해 아닌 게 어딥니까? 정답은 X, IBM, PhD, MTB, X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곱 개를 훨씬 넘어가는 많은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외웁니다. 어떻게 내가 외웠어요? 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게 아무런 의미 없는 알파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데 보시면 X 뒤에 세 개 IBM IBM 예. 회사 이름 예. 아~ 그다음에 그 뒤에 SAT 세러데이 세러데이일 수도 있고 미국 뭐 입학시험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MTB MTB 뮤직 TV 예. PhD. 예, PhD. 예. PhD. 아, X랑 X로 끝나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IBM, SAT, MTB, PhD, X 이렇게 하면 여섯 개입니다. 근데 방금 현수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양쪽이 X 그럼 다섯 개입니다. 충분히 외울 수 있죠. 아,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렇죠. 아, 이게 바로 덩어리. 예, 기억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오래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 단어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에그고 계란이 굴러가네. 에그고. 에그는 계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 수거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네. 아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단어를 꽤 많이 외웠는데. 방금 같은 게 이제 기억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억수를 사용해서 뭔가를 외우는 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실은. 저도 이런 암기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얘가 문제는 시험 기간에 시험만 치면은 기억이 싸그리 날아가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각. 이 시험의 가장 큰 적이죠. 네. 한 번 본 게 절대 안 잊혀진다. 얼마나 좋아요. 망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간섭과 소멸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그다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잊혀진다라는 거죠. 망각과 관련된 네. 예, 아주 유명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오. 여기 보면은 이제 기억량이라고 써 있죠. 저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예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떨어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시 복습을. 그치, 다시 해야죠. 다시 올려야 반복이. 돼.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엔 또 떨어지겠죠. 롤러코스터네요. 예. 복습. 계속 복습을 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아주 범위가 많은 그런 시험들 공부할 때는
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예. 하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들을 볼 때는 사실은 벼락치기가 상당히 좋은 공부. 아, 효과적인가요? 예. 아, 짧게 있는. 저 벼락치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벼락치기도 괜찮은가요? 빨리 까먹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기 전에 시험 보면 되죠. 맞다, 맞네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열심히 공부하고 벼락치기.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도움이 된다니까요. 되긴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들 벼락치기는 나쁜 거야. 벼락치기 하지 마. 근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벼락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러니까 방법. 단순 암기 시험은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맞아요. 벼락치기가. 그 벼락치기는 벼락같이 들어갔다 벼락같이 나가기도 합니까? 그게 단점이죠. 제가 끝나면 다 까먹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범위가 많고 그런 건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계속 축적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우리 유현 학생 방송하시면서 수많은 원고들을 암기하잖아요. 되게 단시간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해내시더라고. 난 그 비법이 되게 궁금해. 순간적인 집중력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방송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이 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집중을 해서 훨씬 더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바로 도서관의 날인데요. 작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시험을 위해서 암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면요. 확실하게 잘 외워줄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속으로 되뇌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입 밖으로 내뱉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올해 이제 두 번째를 맞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라이브 오늘 4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도서관의 날입니다. 지난해 법정 기념일로 처음 지정돼서 이제 2년째를 맞았는데요. 이런 방법은 사실 뭐 변호사 시험 같은 데는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네, 제가 공부하는 방법론 이런 걸 로스쿨에서 강조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벼락치기라는 것이 로스쿨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방법이고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은 중심으로 한 암기법인데 아, 이 얘기를 진작에 들었으면 제가 수능 몇 문제는 더 맞혔을 것 같아요. 이제는 머리로 경쟁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 AI가 글도 씁니까? 글도 쓰죠. AI가 시집을 출간하게 됐어요. 저 그럼 이직 준비해야 되나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근데 AI와 인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